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6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우!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아자, 아자! 우! 자, 여러분들,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지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8.15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쉬었고요. 전전일 미국 상황 보면 급락했습니다. 3% 가까이 급락했다가 전일 반등세 조금 나왔는데요. 자, 시장이 미국 시장도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다. 그리고 유럽도 상당히 낙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혼조세 여전히 R의 공포, 리세션이라 그러죠. 자,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여러분들 워낙 뉴스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2년물 금리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2007년 이후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뚫고 내려왔는데요. 연초 대비해 보자면요, 2년물 국채 금리가 2.55%였습니다. 금리가 10년물은요 2.66으로 한 0.11 정도 차이가 있었죠. 10년물이 더 금리가 높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년물이 1.623%고요. 2년물이 1.634, 0.011 정도로 2년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것을 왜 자꾸 주시하고 있냐면요. 1978년 이후로 40년 동안 지켜보니 이러한 장단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이러니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22개월이면 2021년 걸 걱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물론 경기라는 것이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경기 하강 사이클로 진입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려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22개월 가기 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는 현상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는 그런가 보다, 금리가 지금 장단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이 더 오랜 기간 아닙니까, 금리를 더 줘서 그쪽으로 유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죠? 그 말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발행해서 1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금리를 더 쳐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채권이라든지 금이, 그죠?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금이 빠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다우존스 0.1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3%로 반등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중바닥 형식으로 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시도 나오는 것, 저점을 더 밑으로 하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한다는 것은 지금 안 좋은 상황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64%로 하락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이 3% 빠진 것에 비하면 양호하다 볼 수 있겠고, 콜 옵션 빠졌고 풋 옵션 올라간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전일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풋 옵션은 60% 오른 반면에 콜 옵션은 30% 하락했어요. 이거 시사는 바 있다 이겁니다. 자, 밑으로 확 더 빠지기가 전망이 더 된다 싶으면
콜옵션이 박살이 더 나야 돼요. 60% 풋옵션이 올랐다면 콜옵션 한 70% 빠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잘 안 빠진다는 것은 비교적 바닥 인근이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호재가 조금만 받쳐주면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콜옵션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메이저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중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게 끌어당긴 모습이었고요. 니케이도 2% 이상 빠졌다가 마찬가지로 저점 확인하면서 좀 당기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최근에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환율 잠깐 체크하자면 1212원대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1222원을 찍고 밑으로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이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잘 챙겨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까지도 7위안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한 가지 토막 상식으로 R이라 하면 리세션을 의미하는데, 경기 침체라는 뜻인데, 대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나올 때 경기 침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이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무역 합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홍콩에 인도적인 대응해야 된다, 홍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만날 용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너가 말라 참가하는데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왜 3천억 달러 규모 중에 컴퓨터, PC 게임, PC 모니터, 그죠? 이런 건 왜 12월 15일까지 유예합니까? 그죠? 좀 쫄았어요, 미국도. 그죠? 작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3천억 달러 규모로 때리겠다니까 또 푹 빠집니다. 그죠? 푹 빠지고, 그것을 또 반등시켜야만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안 가기 때문에, 자,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들이 다 미국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고 하면 사는 품목들이거든요. 미국 소비자들 피해 안 가게 3천억 달러 규모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품목들은 12월 15일까지 유예한다, 쫄고 있다 이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그 이전에 두 가지 소식 간단하게 더 전하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 자, ECB 9월에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로 내놓겠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확 내놓겠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고요. 아침에 미사일 북한이 또 두 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8.15 광복절 연설을 맹비난하면서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계속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 동시효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1.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인데,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깨고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추가로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갭 하락했다 양봉으로 끌어당겼거든요. 이런 상황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장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전부 매도했습니다. 일단 44,000원권 저항이기 때문에 전부 매도했고, 하이닉스를 전전일 매수해서 차익 실현 잘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좀 사놓는데 일단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자리를 교체합니다. 자, 기아차는 보합이고요. 네이버는 플러스입니다.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식으로 IT 전기전자 많이 갔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약간 붙들어 오늘 붙들어 놓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 안 간 부분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추가로 처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SDI도 다 팔았고요. 자, SDI는 무료방에서 추천해서 방송 저번주 무료방송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8% 이상 수익 났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추천했고 삼성전자도 수익 났고, 기아차는 50원 손해 정도, 우리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고요. 무료방에서 추천했을 때 50원 손해입니다. 50원, 그죠? 자, KMW가 닥터K가 최근에 KMW만 가지고 25% 가까이 수익 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 여기서 여기까지 한 13% 정도 이상 수익 났는데 또 추가 상승합니다. 분봉 매매 어떻게 했다? 자, 사고 팔고 자세한 내용은 전일 방송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전에 아까 지지권 사서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밀리니까 다시 팔고 다시 사놓고 추가하고 날라가고, 그죠? 적당히 절반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끝내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일 기준만 해도 10% 갔습니다. 그 앞에 들고 있었으니까, 그죠? 25% 이상 수익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앞전 방송 체크해 보시고, 워낙 불신이 가득한 주식시장이니까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KMW 사라는 채팅 여러분들께 증거자료로 남겨뒀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야, 역시 강한 놈이 강해요. 안 무너져 잘. 시장은 코스피 0.8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8% 하락했는데 KMW는 그냥 약보합입니다. 안 빠져요. 그죠? 하이닉스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그죠?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다시 산 가격은 76,000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강한 종목에 베팅해야 돼요. 기아차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자, 아침에 한번 굿모닝 인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방송하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대꾸가 없으면 좀 너무 경청하고 계신 겁니까? 재미없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래야 더 친해지죠.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 0.9% 하락 중이고 1.3% 하락 중이에요.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도주를 건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주도주, 대형 우량주 바다닥 끓이는 거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많이 빠집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는 양대 시장 다 5일선 이탈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일단 매수세 유입되고 있어요. 천리양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1% 가까이 빠지는데 여기 포트폴리오 KMW까지 딱 5개입니다 삼성전자 팔았거든요. KMW 보합 25% 먹고 실컷 챙겨 먹고 9% 10% 이렇게 챙겨 먹은 인원들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25%예요.
보합이에요. 보합. 안 빠져요. 그죠? 카카오 마이너스 0.7입니다. 하이닉스 마이너스 1이에요. 1. 앞전에 4% 먹었거든요. 손실도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매수단가. 네이버 보합이고요. 기아차 보합이네. 스스로 뿌듯합니다. 스스로 뿌듯해요. 이렇게 선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우스 어디 갔냐?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도 눌러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탁특기가 중간중간에 예정에 없는 방송할 때 여러분들 시청하기 좋으십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골고루 팔았습니다. 골고루 팔아요. 코스피 시총 상위. 자, 바이오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런 애들 겨우 조금 반등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 하락 더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지 말자는 소리 지속적으로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난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5G 딴 거 다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 KMW 혼자 빨간불입니다. 일단 자, 전일 화장품 관련 낙폭 좀 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온 정도. 나머지 전부 거의 팔았습니다. 거의 괜찮은 섹터 없어요. 별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 하락한 건 좋다 이겁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땡겨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피시피시 하고 있습니다. 용관님 반갑습니다. 용관님이 셀트리온 삼행제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 맞죠? 어저께 셀트리온 조금 줄였어야 돼요. 제가 드렸던 의견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스무스하게 전원 받으면 상관없는데 올라갔다 밀리는 조짐 보이면 줄여나가라. 어저께 조금씩 줄였어야 맞는 상황입니다. 자, 5일선 깨고 내려왔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16만 5천원 점점 목표치가 낮아지죠. 당연합니다. 이게 이평선 각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평선 저항 역할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16만 5천원권까지 가려면 급선무는 여기 15만 5천원권 여기 무너졌던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만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로 더 쳐진다면 다시 전저점권인 13만 7,500원권까지 더 밀릴 수 있다. 자, 설명을 해드리고 수긍이 간다 생각해서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했다면 마지막 클릭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안 던지면 밀려요. 밀립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오일선 깨면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생존님도 반갑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드려도 손을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던져요. 사람들이 안 던져요. 그걸 다 두드려 맞아요. 그래놓고 저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떡하겠느냐. 던지랬는데 안 던지고 저보고 어떡하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깨면 안 되니까 5일선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힘없이 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안 좋다. 신라젠 땅굴 파고 있어요. 하한가 세방 두드려 맞고 헬릭 스미스 임상 실험 기대 통과가 아니라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데 기대 말고 임상 통과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점 한가 세방 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요. 불안해. 바이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딴 데서 먹으면 되잖아요. 딴 데서. 어디? IT 전기전자하고 그죠? 5G 이런 데서. 자동차 이런 데서. 그죠? 하이닉스는 조금 밀리긴 밀립니다. 자, 셀트리온 15만원 무너뜨린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야, SDI 진짜 강해, 진짜 강해. KMW 1.7 간다, 예야! 추가 매수 성공! 여기서 추가했거든, 그죠? 여기서 챙겨내고, 여기서 추가해버립니다. 와, 진짜.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해라 소리 안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이 추가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과감해. 못하거든요. 대체적으로 6% 상승 중입니다. 여기가. 야, 제 수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전 날라댕겨요. 추가 과감하게 하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2등인 오이솔루션도 플러스권. 그래서 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을. 사고 팔고 그걸 못해서 못하죠. 2평선 월 5분봉 2평선 무너지면 여기 매도, 다시 지지한 매수, 다시 무너지면 매도. 야, 하루에 몇 번 사고 파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못해서 그렇지, 그죠?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이고 겁이 나고 손이 안 나가서 그렇지. 할 줄 알면 퍼펙트인 겁니다. 할 줄 알면. 자, 시장 대비 포트는 양호다. 자, 왜 양호냐? 하이닉스 여기서 샀거든요. 아직 수익입니다. 자,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KMW가 2.58 가기 때문에 이거 상세 대고도 남았고, 이건 수익 약간 까진 거고요. 그죠?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노 프라브럼이고, 카카오 1% 빠지고, 네이버 본전이고, 기아 본전이면 됐죠. 뭘 더 바랍니까? 됐죠. 그죠? 시장은 마이너스 1%인데.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 1%인데 누적으로 플러스 나고 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아직. 그러나 주도주라는 거, 저 종목들이 주도주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안 빠져요. 받쳐주는 애들 있다 생각합니다. 받쳐주는 애들 있어요. 시장이 암만 나빠도 펀드들은 일정 부분은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죠? 주도주와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은 아,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옵니다. 코스피도 처지는 척 하다가 땡겨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100개인데 이거 쑥 땡기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나면 아,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 들어오네요. 이거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재빠르게 외국인 수급상 체크. 하이닉스. 자,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세일 가능성 상당히 있고, 아 이게 안 무너졌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일단 좀 더 지켜보고요. 카카오도 아직까지 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기를 뚫는 순간 위로 올라간다 그거 노리고 지금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여기를 딱 받쳐놓고 좀처럼 안 밀려요. 네이버 너무 꼬았습니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고 기관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이버 사줘야 돼. KMW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쉽게 안 던집니다. 한번 챙겨 먹었고 절반 챙겨 먹고 다시 사는 것도 퍼펙트. 어떻게 했다? 절반 챙겨 먹고 다시 사놓았다고요. 챙겨 먹은 거 퍼펙트. 가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고점 대비해서 본전, 여기서 절반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만큼 추가 수익.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거 신기해요. 이거 외국계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계속. 자, 셀트리온도 그럼 챙겨 봅시다. 셀트리온 최근에 기관은 매수세 좀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외국계 약간 매도세, 아 매수세. 월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16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쉬워 보이지 않는다. 15만 5천원, 15만 9천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가가 중요한데 15만 5천 가서 튕겨 내려오고 왔다갔다 할 때 15만을 안 무너뜨리고 자꾸 반등시도 넣어다가 뚫고 올라가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아질 수 있다. 시나리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 넣은지 잘 지켜보십시오. 왜? 여기가 지지권인데 무너지면 저항권을 바뀌어요. 여기가 저항, 여기가 저항. 그죠? 여기, 여기로 얼마나 잘 뚫고 내려 올라가는지. 여기 15만원 깨고 내려오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13만 7천원까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카카오 빠르게 반동 시도. 왜 아 하는가 하면 우리 팀원이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여기 사실 고점 부위거든요.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팔아먹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그죠? 여기 3억은 물량 정도만 탁 청산하고 다시 반등 넣을 때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특징은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아 코스피가 좀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저점을 깰 듯 말 듯 코스닥은 싹 들어올리는데, 자 코스피 골고루 안 좋습니다. 골고루 조정받고 있고 특히 안 좋은 분야 마트, 그죠? 유통, 이쪽 안 좋아요. 좀 까기 싫은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전문가 이야기 잘 하기 싫은데,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다른 전문가한테, 듣고 저한테 뭐, 방송 참여하는 분 계세요. 뭐, 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생방 안 하니까. 여기서 역사적 저점이라 그랬습니다. 뽕이네. 무슨 역사적 저점. 이렇게 내리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역사적 저점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려가면 제가 맞는 거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맞는 거다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빠진 거다. 이거 2만원 빠졌습니다. 14만짜리 그것뿐입니까? 3년 들고 가라고 하는 종목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작살나가 있네. 거래도 안 돼요. 거래도 안 돼. 이런 걸 23주 거래됐어. 여러분들 23주 된 거 이런 거 사라고 합니다. 참 장난합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 해야지. 이런 종목 탄탄한 종목 시장에서 곽광받는 종목 안전하고 시총 6인가 그래요. 코스닥 그죠? 거래 잘 되고 그죠?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 이런 거 해야지. 뭐 23주 거래된 그런 거 3년 들고 가라면 돈 묶어놓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SK 하이닉스 그죠? 이런 거 사서 사자마자 4% 5%씩 먹어내고 그죠? KMW 말 안 할랍니다. 25% 넘게 먹어내고 그죠? 이런 종목으로도 튼튼하고 시총 상위 종목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몇천 원짜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그죠? 어떠한 전략이 나은지 과연 파다닥 끓이면서 그죠? 회의 들어갔다 오면 올랐던 거 그대로 떡락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안정성 있고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1등 기업으로 그 섹터에 안정성 있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진행 상황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1% 하락인데 그죠? 안 빠지고 오히려 빨간 게 보여요. 그죠? 그만큼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을 잘 캐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회비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풀타임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손절가 얼마 목표치 얼마 이러고 끝 아닙니다. 계속 시장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기법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시장 보는 뷰가 확실하게 생길 겁니다. 수익은 덤으로 에드님 반갑습니다. 수익은 덤이고요. 그죠? 삼성전자도 퍼펙트하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44,000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에 더 치중한다 그랬습니다. 추세가 다르니까. 오늘 반등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그죠? 음봉으로 밀리는 것보다 끌어당기면서 앞전 상황처럼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에드님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들고 있다 그랬죠?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 바쁜 시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중장기 삼성전자 적당히 들고 가 계시고 저 약간 수익 아니면 뭐 그 정도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44,000 뛰어넘어야 돼요. 44,000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고 팔고 안 되면 그냥 적당히 홀딩 하시고요. 어차피 그 전략 아니었습니까? 두 달 동안은 그냥 중장기 종목 적당히 묻어가겠다. 카카오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홀딩. 그냥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맞춤형으로 전략 드립니다. 직장인이신데 지금 두 달 동안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럼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갈 만한 종목 적당히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크게 안 불안할 거예요. 이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서도 그냥 적당히 조금 올랐다 적당히 조금 내렸다 그러면서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리고 적당한 매매 포인트 잡아서 조금 추가 조금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닥터K방에 선수 두 명이 있는데 에드님도 선수입니다. 바빠서 지금 저러고 계시지.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날라댕기는지 기댕기는지 한번 볼게요. 날라댕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나중에. 자,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카페 방송 안내보면 밑에 있는데 그거 링크 누르면 바로 접속되거든요. 들어오셔서 수익 인증을 다 다른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 인증한 부분만 일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 꾸준히 수익이 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죠? 닥터K 니는 좀 하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닥터K의 오일 트레이드 실적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진 머트리얼스 여기가 딱 포인트죠. 그죠? 여기 이제 저항권이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봉력이 탁 떨어지면 3분의 1 매도. 3분의 1 매도. 조금 줄이다가는 거지. 다 안 뜬죠. 왜? 미쳐가지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분봉에서, 5분봉에서 이거 깨도 안 했는데. 자, 우리 팀원이지만 조금 깨야 되겠습니다. 와, 던질까요? 던질까요? KMW. 제가 왜 자꾸 태클 좀 거는 줄 알아요?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딱 1회 봤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회 딱 봤다고요. 유료 회원이라고 저는 사장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팀원이다 생각하고 독려합니다. 공부 안 하나? 공부한다 했는데 약속 어기는 거하고 공부 안 하는 거하고 최고 싫어한다. 던질까요? 던지기 뭐하러 던집니까?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던져 그럽니다. 여기서. 적어도 5분봉에 5일선 좀 깨니까 이게가 한 7%대 이상이거든요. 조금 던지고. 그죠? 한 절반 가까이 나중에 더 밀리니까 나머지는 홀딩해야 더 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어저께 그죠? 던진 자리 다 던졌다면 위에 있잖아. 물론 위에 올라간 거 더 못 먹은 거 아쉬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주도주란 말입니다. 1등주예요 코스닥에서. 누가 뭐래도 다른 거 잡주 뭐 바이오가 1등이 아니라 얘가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KMW가 시총도 안 밀리고요. 한 6위 정도 됩니다. 이게 1등이라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사,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아 했습니다. 여기서 사하고 여기서 팔아 했습니다. 요건 실인 이미 정인이야. 팔았습니다. 시초가에. 와우, 잘했네. 다시 사. 20일 올라탔으니까 샀고 적어도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할 건데 많이 올라가서 월선 뚫고 내려오는 음봉 나오면 좀 팔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 전략이고 더 세세하게는 이렇게 분봉으로 전략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5일선도 안 깼는데 뭐하러 다 던집니까? 에드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5일선도 안 깼는데 뭐하러 다 던지냐고요. 못 던져가 안달할 필요 없다니까. 그죠? 안달할 필요 없다니까요. 공부 안 하면 되게 싫어해요. 유료 회원이라고 공부 좀 하시죠. 이렇게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딱 이래요, 제가.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똥구멍 살살 빨면서, 아유, 너무 더러워. 그죠? 그냥 하는 말이니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아부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유, 그렇죠, 사장님. 바쁘실 땐 조금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그 사람 도와주는 일일 것 같습니까? 왜 공부하냐고 다구치는 게 맞는 거죠. 52,800원 다시 매수. 와, 잘한다니까 시리님이. 여기 샀다는 거 아닙니까? 와, 죽여 이번에
진짜 뽕실하게 먹었는데 그러면 10몇 프로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한 10, 한 2% 이상 수익 나고 있겠네. 야, 앞에 팀 K라고 붙은 거 봤습니까? 팀 K라고 붙은 거 봤냐고요? 팀 K 실입니다. 자, 저분은 우리 유료방 회원이다가 잠깐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잠깐 우리 쉬고 있는데도 이래 잘해요. 그죠? 잘합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죠? 아, 시장은 좀 별로예요. 시장은 별로입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던 외국인 선물 환매수 들어와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더 조지니까 빠진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밑으로 패면 빠지고요. 끌어당기면 올라갑니다. 다예요.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다고요. 외국인 선물 주시하셔라. 그다가 12억 밖에 안 되는데 콜옵션 사면 개인이 사면 올라간다고요. 내려갑니다. 12억은 약소한 금액이니까 그거보다는 선물을 패대기 치는 게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1913. 여긴 좀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노선 1904. 여기 안 깨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야 깨겠냐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사고팔고가 되는 순간 초보 딱지 뗀 겁니다. 이제 지지저항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사고팔고가 분봉으로 원활하게 되는 순간 초보는 아닙니다. 시리님 어디 가서 내 초보인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닥터K를 욕먹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이야기하십시오. 분봉으로 사고팔고가 되는데 어떻게 초보입니까? 그죠? 아, 하이닉스 좀 처지네. 일단 조금 더 홀딩합니다. 아직 수익권이라기보다 시장 반등 조짐 놓으면 여기 아직 우리 매수 단가 여기이기 때문에 좀 챙긴 거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알바 하신다는데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기아차는 올라갑니다. 기아차 뭔가 있어요. 환율 수혜도 있습니다. 10원당 환율 10원 올라가는 가면 영업이익 2.8% 상승 요인이 있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곱하기 해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만요. 환율 그냥 여기 1170원이라 합시다. 50원 올랐어요. 50원. 그럼 곱하기 2.8 해보세요. 14% 영업이익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부터 계산하면. 그죠? 자동차 괜찮아요. 단순한 환율뿐만 아니라, 그죠? 브랜드 평판 이미지 좋아요. 기아차, 현대차. 하나 문제. 파업 문제. 저런 것만 조금 해결되면 더 성장할 텐데. 기업을 더 성장시켜 놓고, 근로자들도 요구할 것 좀 요구하면 좋을 텐데. 그죠?
파업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 춤을 춥니다. 왜? 경쟁 상태가 손 놓고 있겠다는데 일 안 하고. 그죠? 회사의 영업이익 중에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30% 작년에 벌은 30% 내놔라 그럽니다. 와, 그게 정당한 주장일까요? 그거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죠? 그러면 30% 떼주고 나면, 그죠? 회사는, 그죠? 또 다른 비용 들고 가면 그거 가격에 전가되거든요. 그죠?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비용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조금 대성적인 차원으로 8년 연속 파업하고 있답니다. 파업하고 있답니다. 과연 옳은 행동입니까? 펠리세이드. 그 차가 많이 나가가지고 연장근무 좀 해가지고 하자니까 쌩 까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포기하고 1년이 걸려도 차가 널뚱말뚱하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제서야 뭐 생산 좀 더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진짜 대묻고 싶어요. 일을 하면 공짜로 합니까? 그죠? 추가 수당 더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매우 안 좋은데 포트폴리오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환율 뭐 그만한 자리에 있고, 은봉으로 더 밀리면 안 좋은데 일단은 그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선물이 매도세를 멈추고 들어올리고 개인이 선물 매도 나오고 콜옵션은 좀 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 외국인이 사주던 코스피 코스닥은 다시 조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프로그램 코스피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매도세 25억 정도 매도세, 코스닥은 125억 매수세. 자, 베이시스가 자꾸 마이너스, 그러니까 콘탱고를 유지하지 못하고 백워데이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컨탱고로 빨리 전환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다.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쉬고 매매하고 다시 쉰다 싶으니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 그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해내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매를 잠시 쉬고 공부를 쉬면 곤란하다. 공부를 해가면서 장이 조금 좋아질 때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공유. 닥터케이 무료 방송 하던데 들으면 하더라 하시면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금도 2천원 정도 못 벌어요. 2천원 정도밖에 못 봅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